최신 기술로 12년 만에 걷게 된 남자가 있습니다. 여러 가지 전자장비를 착용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떼는 이 남자. 체르체안 오스캄은 2011년 자전거 사고로 척수가 손상되어 하반신을 쓸 수 없게 됐다는데 그를 다시 걸을 수 있게 해준 건 바로 뇌와 척수를 무선으로 연결하는 디지털 브릿지. 뇌와 척수에 각각 특별한 장치를 부착해 걷는 동작을 생각할 때 뇌에서 생성되는 전기 신호를 실시간으로 해독, 다리 움직임을 제어하는 척수에 무선으로 전달해 이렇게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. 심지어 이 기술을 활용한 1년간의 신경 재활 끝에 회복이 개선되어 이제는 장치의 전원이 꺼지더라도 목발을 짚고 걸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네요.